강릉의 아이스 아레나,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곳입니다. 얼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스 테크니션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 백이태 씨입니다. 땡길 수 없어요? 일찍 안 돼요? 14일로 땡길 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15일날 하게 되면 우리가 빌드업 시키는 시간이 라인 들어가고 모드고 다 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 16일이 패딩 설치. 얼음을 만드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얼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의 그 얼음 케어하는 거는 뭐 거의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한 17년 했습니다. 컬링 얼음 얼리는 것만. 적당한 온도를 맞춰야 얼음을 잘 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안개처럼 분무를 해가지고 일정 두께 얼음을 이제 얼리는 작업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오후부터. 일단 로프를 경기장 둘레에 고정하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얼음 높이를 가늠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네요. 드디어 얼음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빙상장에 얼음이 만들어지는 작업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한꺼번에 물을 채워 얼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물을 뿌려 얼음을 얼립니다.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중간 경기장 모양을 잡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심과 섬세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얼음은 절대 얼리는데 무슨 이렇게 편법을 써서 얼릴 수는 없어요. 항상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거든요. 뭐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정도를 가지 않으면 결과물이 좋을 수는 없어요. 얼음도 더 그런 게 확실하죠. 한번 물을 뿌리면 0.2mm의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5cm의 피겨 경기용 얼음을 만들려면 이렇게 물을 뿌리고 얼리는 작업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